유행하는 깁스크 안경이잖아. 네. 그 절대 내가 끼고 있는 거잖아. 앞서같이. 어머, 어머. 저 카리나가 쓰고 다니는 거야, 저게. 깁스크야, 저게. 저게 깁스크예요. 저기를 처음 가봐요, 4층을. 아, 진짜요? 어, 스포츠 갈 일이 없잖아. 아니, 한 층만, 두 층만 내려오면 스포츠국인데. 둘러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 스포츠 관련해. 예능만 하고. 다 예능만 했어, 통으로. 안녕하세요. 이야. 안녕하세요. 이야.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미소 선수,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아테네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영광입니다. 이배영 의원입니다. 아. 엄청난 분을 모셨는데 캐스터가 초짜여가지고. 아닙니다. 아, 참. 아테네올림픽이었죠? 네. 은메달 땄을 때. 네, 네. 은메달을 땄다. 이 소식을 제가 전했던 기억이 나요. 이배영 선수가 아테네올림픽 역대에서 이기는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찾아냈어 이걸. 26세야. 누가 26세냐. 누가 26세로 봐. 요즘에 유행하는 깁스크 안경이잖아. 네. 그 절대 내가 끼고 있는 거잖아. 앞서같이. 어머, 어머. 저게 카리나가 쓰고 다니는 거야, 저게. 깁스크야, 저게. 저게 깁스크예요. 스포츠에 대한 열정은 뛰어난데 네. 많이 좀 지도해 주셔야 돼요. 아니 그래도 역도를 또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드리는데. 저도 사실은 약간 아니 이렇게 선수들 비지땀을 흘리고 있고 이렇게 재밌는 경기인데 왜 중계를 안 하지? 나 저 현장에 있었거든, 항저. 아. 그 생각으로 이제 스포츠국에서 제안이 왔길래 저는 그럼 역도를 하겠다라고 제가 네. 역제안을 한 거거든요. 덕분에 역도가 많이 알려질 것 같은데요? 아, 더 알려야죠. 최정이 애비의 마음으로 저 응원합니다. 애비만. 네. 그렇죠. 3사 중에 저희가 유일하게 현지 중계래요. 네. 요번에. 요번에. 네. 저도 사실 그 지역 올림픽 현장에 가가지고 IBC 센터 내에서는 다 했는데 실제로 경기장 내에서는 처음이에요. 아 처음이에요? 네. 저도 처음이에요. 아 진짜로? 네. 부스를 현장에다 차리기가 어렵거든요. 네네. IBC 센터 내에서 부스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나 아니면 한국에서 송출 받아가지고 중계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계화면 보면서 중계하는 네네,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근데 거기 지금 급하게 차려가지고 지금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때문에? 네. 아, 박계정 선수 중계하려고, 현지 중계하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의미 있는 의미 있어. 현장에 가서도요, 경기장에 가는 종목이 있고 스튜디오처럼 IBC에서 모니터만 중계 보고 하는 게 있는데 이번 역동은 진짜 경기장 가는 거죠. 경기장 안에서 한다는 경기장 거죠? 안에 부스를 만들어놓고 보면서. 저희 투자했습니다. 잘하셔야 돼요. 아, 이것도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요. 그렇지. 현장도 그게 그냥 공짜로 가는 게 아니라 현장 부스를 사는 거예요. 못하면 토해내야겠네. 저 안에 있으면은 경기 결과를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아, 몸 상태나 현재 컨디션 보이니까. 네, 두 분 다 말씀 나누셨나요? 네, 리허설 이제 하려고 해가지고. 이게 이번 대회 그... 오, 부장님이시다. 개요. 이번 올림픽 총괄 네, 지휘하고 네. 계신. 개요 오빠 뽑은 화일이니까 네.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래. 여기는 보시면 이제 스튜디오 네. 화면. 네. 분 나오신 화면이고 여기는 이제 PGM이라고 저희가 실제 방송 틀어드리는 경기 영상이니까 요거 이제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표정 바뀌었어. 눈이 퀭한데요? 트로피하고 날라요 지금. 이제 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계 거. 화면이 있고 우리 얼굴 잡히는 게 있고 방송에 나가는 화면이 세 개가 따로 네.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중계 현장 라이브 오디오 들으면서 PD콜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눈은 세 개, 귀는 두 개 다 동시에 들으면 그러면 난 궁금한 게 송출 화면을 보면서 중계 화면을 보면서 대기 화면을 보면서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준비된 자료를 내가 소화하면서 내 중계를 하면서 해설위원이랑 대화를 하면서 그 질문 끌어내면서 네. 현장 분위기 보면서 네. 진짜 부담 클 것 같아요. 캐스터의 임무는 이 상황을 그대로 보시는 시청자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예, 예.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뉴스 캐스터와 오히려 비슷한 상황이에요. 전문적인 거는 해설자가 뒷받침해 주는 거고 이걸 보면서 야부리 까는 거 이런 거는 야부리요? 야부리 안 하겠어. 잠깐만요. 정말 옛날 사람이야. 야부리가 뭡니까? 선생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야부리 무슨 뜻이에요? 말 농담하고. 농담하고. 비속어 비속어. 우리만 현지 중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장점을 좀 살리려면 뭘 좀 더...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좋은 거는
선수나 감독, 코치, 스태프들하고 미리 얘기를 하면 정말 좋죠. 혜정이한테 연락해요? 네. 아~ 현지 가서? 직접 선수한테 부담 가면 그 옆에 있던 뭐 스태프들이나 그 코치 감독들한테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좋죠. 네, 그게 나만의 정보죠. 나만의 정보? 네, 나만의 정보. 아, 이번에 저런 것도 진짜 처음 써봐요. 보통 저거 게임은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보고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만리 저는 지금 파리에 가겠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정신이 없어. 볼 게 많으니까. 아니 왜 이렇게 눈이 때꾸려졌어? 다이어트는 이걸로 해야겠다. 아, 게스트로요. 맛이가 안 돼. 게스트로. 네. 아 근데 너무 신경 쓸 게 많네요. 그리고 또 경기 중에 돌발 상황이 생길 때가 있거든. 아... 그때 이제 멘탈 나가는 거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큐. 그러니까 생길 게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이스 톤은 아주 좋아. 아 그래요? 네. 보이스 톤은 이 욕도 종목하고 아주 잘 어울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캐스터라고 하는 게 이제 얘기하는 게 그 순간을 얼마나 자기의 시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게 이제 캐스터의 능력. 그리고 그게 이제 역사에 남는 거예요. 네. 그게 역사에 남는 그 캐스터의 큰. 그리고 멘트를 진짜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겠네요. 남의 중계를 많이 봐 일단. 남의 중계가 어떻게 똑같은 경기도 이걸 어떻게 중계 방송했는지에 대한 거를 이것만 한 번만 잘 읽어 보셔도. 요거. 네. 제가 그래서 일부러 함축본을 해놓은 거거든요. 네. 막상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록지 보고 이거 보면은 하실 말씀 많으실 거예요. 현무 씨의 그 센스면 금방 올라갈 거예요. 네. 기본을 먼저 해야 돼요. 기본을. 네. 책 한 권을 갖다 줬어요. 역도 규칙으로. 역도는 보시고 귀한 자료를. 예. 아무튼 최대한 기본은 이걸로 해줘야 돼. 그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역대 올림픽 영상 레퍼런스로 계속 보시고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틈틈이. 파이팅. 고맙습니다. 그 한 가지 부탁이 있으면 그 중계를 하실 때 이제 지도자들도 뒤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도자의 제가 지금 이런 개인 프로필도 다 받아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네, 지도자들 뒤에서 애쓴다는 표현도 한 번씩 넣어주시면은 지도자.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아 근데 역도 팀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전현무 씨가 중계해 주니까 약속을 지키신 거잖아요. 아유. 아 너무 기대돼. 네, 저 꼭 지켜볼게요. 약간 고독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